안녕하세요. 지난번 중국에서도 EV 판매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테슬라 모델3가 독일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테슬라 모델3가 3월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장악하고 있던 독일 전통 제조업체들도 테슬라를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모델3는 3월 3,699대를 등록해 폭스바겐의 E업을 100대 차이로 이겼습니다. 전기차 EV업은 도시형 전기차로 2013년부터 출시된 EV업은 독일 시장에서도 경쟁자들에게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약 26,503달러의 차량인 EV업은 다목적성과 단순성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3월 모델3에게 1위를 내줬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독일 홈그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폭스바겐 골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D3, 파사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각각 4, 5, 6위를 기록했으며 현대 코나 EV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 새로운 공장 기가 베를린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고 완공되는 여름 시점부터 모델Y 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올해 시작은 하지만 본격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 건설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추가 변경된 부분들을 위해 승인 및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쉐비볼트가 2021년 미국 최고의 전기차로 테슬라를 이겼다고 합니다. 전기차 쉐보레 볼트는 2021년 경쟁사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제치고 베스트 일렉트릭 비이클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전기차로 전환함에 US 뉴스는 가장 순위가 높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와 SUV를 발표했는데요. 볼트 EV는 지구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트 EV의 상을 수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실용적 구조로 2021년 베스트 전기차에 오른 볼트 EV는 도시 주행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통과를 위한 빠른 가속으로 스트레스가 적다고 했습니다. US 뉴스는 완충 시 259마일의 거리는 정말 빛이 난다 라고 말했으며 인센티브 전 36,500달러의 가격은 저렴한 전기차 중 최고이며 공용 EV 충전소에서 30분의 빠른 충전으로 최대 100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많은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위한 훌륭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동일 등급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과 비교는 없었지만 가치 있는 옵션이라고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며 US 뉴스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테슬라도 제외되지 않았는데요. 모델 Y의 우수한 품질로 베스트 럭셔리 일렉트릭 비이클 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대 7인승의 편안한 좌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올휠 드라이브의 경우 5,490달러부터 시작하며 완충 시 326마일의 주행거리는 EV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급 EV 시장에 있는 모델 Y는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When imagination meets power. A galaxy of possibilities awaits. I'm